네,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몸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나빠진다고 우려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새싹 작물을 기르면 심리적 안정과 수확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푸릇푸릇한 새싹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리, 밀, 귀리, 인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2주 정도 키우면 한 뼘 가까이 자라는데 키우는 재미도 있고 먹거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역력이 좋은 뭐 꿀도 넣고 하고서 보니까 충분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새싹 보리와 밀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새싹 귀리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 새싹 인삼은 기능성 성분인 사포닌이 많습니다. 새싹 작물에는 종자에는 없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계절에 섭취하게 되시면 면역력 증가와 기력 회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새싹 작물같이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면 코로나로 지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실내 작물을 기르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우울감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싹 작물 등 텃밭을 실내에서 가꾸게 되면 건강한 먹거리도 생산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받은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작은 공간만으로도 가능한 새싹 재배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